모두가 잠든 새벽. 그러나 이 시간이 아토피 환자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극심한 가려움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가려움증과의 전쟁이다. 머리서부터 시작된 가려움은 얼굴, 몸 할 것 없이 온몸을 엄습해온다.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도 제어가 안 되는 것이 아토피의 가려움증이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정훈 씨. 극지 않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결국 아토피에 무너지고 만다. 피가 나도록 긁고 또 긁고 자학에 가까울 정도로 긁어대도 시원하기는커녕 더 가려울 뿐이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려움증. 밤은 아토피 환자뿐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다. 정훈 씨는 아침이 다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는 21년째 이 고질병을 달고 살아왔다. 좀 더 잘래요?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정훈. 오늘도 많이 가려웠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찢었어요 이렇게? 아니요, 어제 긁느라고 막 이거를 딱 들으려고. 아토피와의 전쟁으로 남은 것은 진물과 피로 얼룩진옷 그리고 상처뿐이다. 계속 긁어서 빨갛게 됐네. 좀 참으면 안 돼요? 그거 안 긁으면 안 돼? 아니 발작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려워서 한번 손 내면요 이게 막 퍼져요. 그래서 갑자기 막 피가 끓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발작이 딱 일어나니까 그냥 미쳐서 그냥 떼글떼글 굴러면서 긁어요 계속. 그런데 정훈이의 방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왔다. 대체 무엇에 쓰려고 수갑을 산 것일까? 지금 이 문구점에 가서 사다가요. 이걸 왜 사왔어요? 손으로 가려움을 긁게 되니까 손을 채우기 위해서, 안 긁기 위해서. 묶어서? 어디다 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예,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요. 아니죠, 이걸 묶어요. 묶어서 있는 데다가 예, 고정을 시켜요. 양손을 다? 예, 양손을. 그러니까 밤이 두렵대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손목에 수갑을 채워놓아도 끊고 긁을 정도로 한이 없는 가려움증. 매일 밤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아토피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세 미만 아이들의 20%, 전체 국민의 15%가 앓고 있다니 이쯤 되면 국민병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나 의료 체계가 충분하지 못해서 심지어 이민을 가겠다는 부모들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을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장 아토피 환자를 아들로 둔 엄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대체로 아토피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이들 보면서 정말 소리 죽여서 통곡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조금이라도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희가 무엇인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어렵지만 낯선 땅이라도 가서 저희 아이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민을 결심한 지훈에는 요즘 한창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Four kids. 다음 주 월요일. 그런데 지훈은 공부하는 내내 온몸을 쉴 새 없이 긁어대느라 정신이 없다. 균이 이제 긁으면서 손톱 사이로 균이 들어가서 손톱 속이 이렇게 노랗게 다 골마요.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눌러보면 고름이 나올 정도로 이게 손톱 긁
손톱이 1mm 자랐을 때 소리야. 금면 소리가 심상치가 않은데 5년 동안의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지후의 아토피. 몸은 온통 긁어 생긴 상처로 딱지가 앉았다. 지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목욕. 작은 상처에 물 한 방울 묻어도 괴로운데 온몸이 생채이니 그 아픔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목욕을 매일 해야 한다. 눈 가려워. 목욕이 끝나기가 무섭게 5분 내로 연고묘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한바탕 전쟁이다. 얼마나 가렵겠어요. 여기 다 살점이 좀 떨어졌잖아요. 긁어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어야만 아이가 조금이나마 덜 긁는다. 내추럴이라 시원하지? 아니. 그러나 이렇게 해줘도 가려움증은 가시지 않는다. 아이는 하룻밤에도 대여섯 번씩 잠을 깬다. 제 키우면서는 남편 아침상도 못 차려주고 남편 회사 가는 얼굴도 못 봐요. 아침 일어날 수가 없는 걸 밤새 저러니까. 그냥 가정생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위주로 다 되니까. 병을 앓는 지후는 물론이고 엄마 역시 지후를 키운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다. 수면 부족은 아토피 가정의 가장 큰 고통이다. 생후 100일 이후 아토피 증세를 보였다는 지후. 지후는 특히 환경과 음식에 민감한 아토피 환자다. 먹을 수 있는 재료가 전부 해서 10가지도 되지 않는다. 당연히 먹는 것에도 제약이 많다. 그 밥, 맨밥만 먹으면 싱겁거나 맛없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네.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진 않고?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맨밥이에요. 반찬 없이 먹는 밥. 일단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아토피가 악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는 이제 잠도 더 못 자고 괴롭죠. 더 많이 괴롭고. 됐어? 그런데 지후의 증세는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집단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나하고 정말 틀리구나라는 걸 알게 됐나 봐요. 얘가 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받는 이 아이의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죠. 그치? 주변의 시선과 또래 집단의 놀림은 지후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급기야 아이는 석 달 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아이가 눈도 안 마주치고 상당히 불안한 것을 어떻게든 막 모면하려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 들으면 엄마로서는 진짜 무너집니다. 가슴이 너무나 무너져요. 이렇게 내가 내 아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뭐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구처럼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가려움증 외에 더 큰 마음의 병을 안고 산다. 목욕을 할 때마다 온몸에 상처가 아파 비명을 지르며 울어대는 은비. 그러나 은비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더 큰 아픔을 겪는다고 한다. 아파. 머리 아파. 이거 좀 이게 다. 지나가면 뭐 저 이상하다. 뭐 외계인 같다. 뭐 심지어는 아토피 괴물 같다. 그러면 너무너무 막 서럽게 울죠. 엄마,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이거 나을 수 있는 거냐고. 일어났네? 네. 주변 시선에 상처받기는 민정이도 마찬가지. 아토피로 유달리 붉은 얼굴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많이 가렵진 않고 그냥 껍질이 벗겨지는구나.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뭐라 하더라? 붉은애? 빨간애? 빨간애 뭐 소년인가 그 뭐야 TV에 그때 만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하도 얼굴이 붉다 보니까네.
손 이런 거는 애들이 그런 거는 잘 뭐 크게 뭐 죽을 안 하는데 우리 불구이라니까 매일 애 놀리고 그러죠. 민정이에게 피부가 좋아지면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봤다. 없어요? 피부 깨끗해지면? 뭐 그냥 시내에 나가서 뭐 친구들과 영화 보고 싶어. 지금 그렇게 잘 못해요? 아니 좀 하고 있는데.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에? 주변 사람들을 뭐 시선이나 이런 거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무래도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길거리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 거. 이 아토피로 피부가 아주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감 떨어지고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실제로 대인관계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애들이 놀립니다. 실제로 취재팀이 250명의 아토피 환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이가 전체 61%에 달했고 자살 충동을 경험한 환자나 보호자 또한 53%에 육박했다. 어린아이의 경우 아토피는 때로 발달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경호는 지금 아토피가 아닌 발달장애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사람 눈을 쳐다보고 대답을 하는데 경호는 그냥 이렇게 습관적 눈을 안 보고서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손.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경호. 어깨로. 경호야 어깨 잡아야지. 유아 시절 온종일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경호에게 엄마가 가려움을 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비디오밖에 없었다. 부모와 눈을 맞추고 말을 배울 시기를 경호는 아토피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다. 괴로움을 잊는 게 비디오였어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면 잠깐 멈춰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박박 긁는 것도 좀 약하게 이렇게 긁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데 비디오 증후군이 있다는데 걱정을 하면서도 얘가 비디오 말고는 어떻게 달리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주게 돼요. 경호 같은 아이는 이제 타고나길 어떤 발달 장애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요. 아주 그 인생에 있어서 언어라든가 기본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가장 핵심을 배우는 아주 그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만 보통 2살 내외 요때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그거 어떻게 뭐 처리하러 다니시느라고 뭐 놀아준다든가 언어 자극을 준다든가 이런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경호가 보이는 이제 발달 지체 얘는 영향을 아주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싫어? 같이 놀자. 엄마 싫어? 엄마 좋아. 현재 7살 경호의 언어 능력은 18개월 수준. 엄마 싫어? 좋아 싫어? 아토피가 많이 좋아진 경호. 그러나 경호는 발달지체라는 또 다른 장벽을 넘어야 한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려움의 고통뿐 아니라 외모에서 오는 우울증과 발달지체라는 또 다른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번에 저희 PD수첩에서 처음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 아토피 환자나 보호자 중에서 60% 정도가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분이 반이 넘는다. 이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아토피의 경우에는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음식도 가려먹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영양 부족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키가 또래보다 작거나 몸무게도 표준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영향인데요. 외모로 인해서 또래 집단에게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아토피 환자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아토피의 경우 정신적인 부작용이 큰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만진 PD. 이 아이들의 경우에도 큰 문제겠습니다만 이 성인이 되면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더 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그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예. 40년이 넘게 아토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학 교수 김동욱 씨. 가구들이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집 가구는 대부분 움직인다.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이게 책상도 청소하기 쉽게 공간이 이렇게 벙 뜨는 식으로. 침대도 이게 일부러 덜 침대를 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먼지 진드기가 이 돌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김 교수는 특히 실내 먼지에 민감하다. 가구를 살 수가 없어요. 무거운 가구는. 예예예. 예. 밑에까지 청소기가 들어가게. 그러나 가구를 치우고 청소를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먼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먼지하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싸울 수 없는 적이에요. 이거는 먼지를 어떻게 100% 없앱니까?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간단하게 집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니까 먼지를 없애면 된다 이러는데 먼지는 없앨 방법이 없어요. 먼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장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죠? 좋은데 인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은 많이 살만한 상태라며 자신의 증세를 보여주는 김 교수. 그의 증세는 땀이 많은 여름에 더 심각하다고 한다. 42년 동안 가려움증에 시달린 그는 자신의 병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욥의 피부병에 비유한다. 거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고 나와요. 욥기에? 예, 욥기에. 기와장으로 긁는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자해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피부병 이 보통 간지럼하고 아토피의 그 간지럼 따가웠고 이런 거하고 달라요. 저 여기 긁을 때도 피나는 거 보면서 긁고 있어요. 이 피가 나와서 흐르는데 계속 긁어요. 그만큼 괴로워요 이게. 어떤 적도 있냐면요. 저 이제 버렸는데 저런 거. 이런 건데 이거 말고 이렇게 더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정말 이게 막 미치고 막 돌 건 이게 이 발판을 이 뾰족한 발판을 그냥 몸에다 대고 긁고 있다니까요. 피나는데도. 나 피나는 거 보면서. 예예. 그렇게 괴로워요. 점심으로 유기농 사과를 준비해 출근하는 김 교수. 그런데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운동복 차림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통풍과 땀 흡수가 잘 안 되는 옷을 입으면 더 가렵기 때문인데. 건물 안에 들어서자 김 교수가 뛰기 시작한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아까 왜 뛰냐면요. 이 양이면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눈이 안 띄게.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연구실에 정장 바지와 셔츠, 자켓들이 늘 비치돼 있다는 것. 이제 수업할 때는 또 단정하게 들어가고 들어가야지 애들 이 기세를 제압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풀어져 갖고 들어가면 애들도 풀어져 버리니까 수업 들어갈 때는 이 넥타이 메고 딱 하고 들어가야지 애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아니, 이나마 3년간의 마음고생 끝에 총장에게 양해를 구해 가능하게 되었다. 넥타이 매미는 목 부분이 뭐 지금도 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안 좋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총장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몸이 그러니까 김동욱 교수는 평상시 복장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그 수업 들어갈 때하고 회의할 때 그 전에는 총장님 찾아뵙기 전에는 뭐 문 열고 일단 왼쪽 오른쪽서부터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살펴야 되거든요. 나이 많은 교수님들 지나가시면 안 좋게 생각하시니까. 수업 때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아토피 환자인 그에게는 정말 절박한 문제이다. 일본 문화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지만 그대로 들어오지만은 노래방 문화는 안 들어올 거라고. 그나마 강의에 몰입하는 수업 시간에 가려움증이 덜하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 은행에서 자기한테 빚 독촉하는 빚쟁이한테 돈을 입금시키라고 하는 건데. 강의가 끝나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김 교수. 참 까다로운 삶이다.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았다. 지지난 학기에 그 어문학부 교수들 중에서 강의를 제일 잘했다고 학생들이 직접 평가를 해서 준 이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았을 때가 이게 이제 강의 학생들이 강의 평가할 때는 강의 내용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 이 교수 싫으냐 좋으냐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애들이 나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참 기뻤어요. 다른 선생님들만큼 나도 애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그에게 아토피 환자로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지난한 인생이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 얻은 학생들로부터의 인정은 그 자체가 그에겐 감동일 수밖에 없었다. 결혼한 지 5년, 그러나 이들 부부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고 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그런 내용이 성경에 6개 있는데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원망한 적도 많고 그런데 뭐 제가 낳은 애가 똑같이 저를 원망한다면은 제가 겪은 일을 되풀이하는 그 유전자를 더 이상 세상에 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21살의 청년 재협 씨. 아토피 증세가 심해지면서 학교도 휴학한 채 한 달에 두 번 병원 가는 것 외에 일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다. 심했었다가 그는 현재 웃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이다. 보면은 좀 코미디 프로 보면서도 좀 웃을 수가 없거든요. 웃으면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활짝 웃는 것도 부럽고요. 그런데 이런 성인 남성 아토피 환자의 경우 군대 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재혁 씨 경우도 현재 이런 상태로 군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큰 부담인데. 그에게 한 달 후 재검사를 받으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더 심해지고요. 제대로 운동 같은 것도 잘 못하거든요. 땀 많이 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뒹굴거나 뭐 화생방 훈련 이런 것도 피부에 다 안 좋은 건데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이네요. 아토피 환자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들과 직면해 있다. 일단 그들 대부분에게는 밝은 낮에 외출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다. 이런 게 손을 안 대면 괜찮은데 지하철이 보통 한 시간씩 타면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 시선이 무서우니까. 한 여름에도 긴팔 긴바지 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자신감의 상실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아토피 증세가 심각한 경우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지연 씨도 아토피 증세가 심한 얼굴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이렇게 전화로 위치를 물었을 때는 친절하게 가르쳐줬던 분이 어떻게 해서 길 찾아갔을 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렇게 뭐 나가라고 이렇게 호통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 시선 받는 것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 스스로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춘기까지 지속이 되면 얼굴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성인용 아토피는 그러면 그때가 이제 10대, 20대 전후에서 얼굴에 가장 민감할 때인데 이제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더욱더 성격도 이제 바뀌게 되면 결국 노동력 상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토피 질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정말 무서워요. 지금은 소아들의 초점이 맞춰 있겠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치료한다고 시간 허비하고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러다 보면 10년 후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빈민층으로 전락할지 몰라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 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참 두려운 예측인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네, 그 아토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이유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병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은 뭐 환경, 기후조건, 식품 등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뚜렷하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5명 중 1명이 아토피일 정도로 아토피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 유병률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아토피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만 봐도 95년 16%였던 환자가 5년 후 25%로 급격히 증가했다. 수적인 면에서 아토피는 이미 국민 질환의 대열에 올라있는 셈이다.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 잠조차 잘 수 없게 만드는 아토피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다. 면역체계 이상 반응이 피부로 나타난 것. 이상을 일으키는 외부 물질을 차단해주면 되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다는 게 문제다. 만약에 순수 아토피 피부염이라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걔는 뭔가가 안 맞는 항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진먼지 신드기, 뭐 꽃가루 뭐 이런 게 나오면 걔는 그 정에 딱 맞는 애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다니까, 실제로. 그럴 때는 의사도 난감하고 보호자도 난감한 거예요. 이게 뭐 차라리 원인을 알면 치유가 쉬운데.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병 아토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수년간 병원에서 주로 처방해 온 것은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라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증세를 보였다는 정훈 씨. 아토피 환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 또한 여러 병원, 약국, 한의원들을 전전했다. 한방병원은 어렸을 때부터 한 7군데. 그리고 대학병원도 뭐 대학병원 안 다녀본 데 없어요. 대학병원 큰 병원이다 싶으면 나갈 것 같고요. 뭐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한 개인병원은 조금 가봤어요. 개인병원은. 근데 약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약국이 뭐 좋다. 그러면 안 가본 약국이 없죠. 3개월 동안 병원에서 그에게 처방한 약들인데 대부분이 스테로이드제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이 내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5등급 수단 안 되면 4등급, 4등급 수단 안 되면 3등급, 3등급 수단 안 되면 2등급, 2등급 수단 안 되면 1등급. 나중에 다시 이런 거죠. 그렇게 이런데. 21년 동안 스테로이드를 써오면서 내성이 생겼고 나중엔 약효가 제일 센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상태가 아니라요. 직물에 닿아서 약을 중단하면 상태는 더욱 심해졌다. 이런 게 다 그렇죠. 이전 단계보다 가려움증은 배가 되었고 너무 극다 보니 탈모에 진물, 피고름으로 외모는 흉측해져만 갔다. 심지어 젖꼭지에서도 진물이 흘러나왔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인 리바운드 현상 때문이라고 정원 씨는 생각한다. 유선에 침투가 되니까 부풀 수밖에 없죠. 여기 고름이나 생기고 막 진물 나고. 당시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정훈. 어느 날은 아파트 창문을 열고 내가 차라리 죽어주겠다. 응? 가족 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느니 차라리 나 하나 없어지면 된다 하고 창문을 열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네, 그래서 울면서 막 호소하고 붙잡았죠. 그런데 정훈이가 결정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끊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백내장 진단을 받은 것이다. 백내장이에요? 네, 백내장이에요. 이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스테로이드성 중독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 관찰된다. 그때부터 정훈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의사들은요, 또 거기다가 뭐 약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걸 설명 전혀 안 해줘요. 거의 옛날에 일본이 뭐 사람들 생체 실험했잖아요. 그런 거 마루타라고 하잖아요. 그냥 마루타라고 하셨죠. 그냥 실험 대상이에요. 17 한창 나이에 학교도 자퇴한 채 미영이는 1년째 두문불출, 집안에서 집거 생활을 하고 있다.
미영이는 현재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다. 백내장 후유증으로 인한 실명. 그녀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지금도 장갑을 끼고 잠을 잔다는 미영이의 경우 심한 아토피로 10년 넘게 병원을 다녔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사와 약, 연고가 처방되었다. 이 정도가 괜찮은 거예요? 예, 저한테는 좋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면. 이 정도가 괜찮은 거예요? 주사는 거의 맞으세요, 갈 때보다. 가서 맞고, 주사를 맞고. 어디 어디에다 발라줘요? 네, 주로 얼굴이요. 얼굴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왔어요, 몸보다는 얘는요. 어떤 때는 얼굴이 하얗게 그냥 뭐라 그러나 그렇게 끼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발라주면 또 싹 잠자는 것처럼 개운하고 또 요로 접히는 부분, 사타구니 이런데 그런데 많이 얼굴에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취재팀이 입수한 미영이의 병원 기록에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스테로이드 연고와 주사제가 처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얼마 전 미영이는 한쪽 눈 실명으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근데 얘네 할머니도 그러고 할머니 믿음 있으신 분도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렇게 딸을 이쁜 손녀딸 이렇게 망치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에서 다 그래요. 얘네들 한이 많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초창기에 약을 쓰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이 안 낫고 그러니까 강한 스테로이드로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실제로 의사들 중에서 많이 있었어요. 호르몬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 이제 백내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바르는 것 자체에는 약간 한계가 있고 그걸 만약에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제를 했다든지 주사를 맞았다든지 그러면 그 부작용 훨씬 더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빨리 나타날 수 있죠. 그렇다면 스테로이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독약인가? 특히 알레르기에 관련된 염증 질환은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염제를 써야 돼요. 소염제를. 그 소염제의 대표적인 거가 현재까지 스테로이드란 말이에요.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쓰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환자. 그들에게 신치료법 개발은 절박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은 없는가? 얼마 전부터 몇몇 의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되고는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시도들이 정부 허가 단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병원 가니까 전 모르겠지만 뭐 비슷한 실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의사의 경우 자신의 임상을 근거 자료로 논문까지 작성해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좌절되었다. 지금 환자가 너무 급하고 이 환자는 2약밖에 안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좀 쓰겠다. 이렇게 보내놓으면 그쪽에서 답이 와요. 저희가 회의했는데 뭐 표준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와요. 쓰면 약사법 위반이고 안 쓰면 이건 의사가 아닌 거죠.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상당 기간 동안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면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 기간의 치료기간을 놓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겠죠. 그러면은 아토피만 그렇게 해줄 거냐. 그런 질환이 하나 둘이냐. 사실 질병이라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토피는 급증하는 환자 수에 반해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라 그러면 또 심각하죠. 뭐. 자기 가족이나 자기 본인이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도 허가를 안 해준다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네요. 네, 그 정책 당국자들은 국가가 나서야 할 그 질병이 너무 많고 보험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약품들도 굉장히 많다고 늘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급증하는 아토피 환자들의 숫자, 뭐 이 문제의 심각성 등에 비해서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처 방식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영기 PD.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또 따라서 부작용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불신은 곧바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그리고 아토피 관련 기능성 상품의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적절 의료 행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증 식초요법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받아오다 숨진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아토피를 앓던 3살 박이 아이가 민간요법을 시술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의 부모는 아토피라는 모든 병이 지금 병 가지고 나았다는 얘기는 진짜 못 들었거든요. 민간요법으로 웬만하면 다 나았다고 하니까. 이 아이 또한 처음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아토피성 피부염, 이제 온몸이 이제 홍반이 있고 그다음 인슬이 있으면서 가려움이 심한 정도. 그러나 치료에 차도가 없자 아버지는 민간요법으로 아이를 고쳐보겠다며 병원을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선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의 소개로 식초요법을 아이에게 시술했는데 아이의 환부에 주겸과 식초물을 바른 후 다시 붕대로 감는 식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식초요법을 받은 후 병원을 찾은 아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있었다. 그렇게 하면 무리하게 치료하면 아기한테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병원에서 항생제하고 다른 걸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치료하자고 했는데 오빠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같은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잘라버리고 하셨죠. 한 달 후 아이는 2차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 당시 아이의 피부는 새까맣게 괴사돼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아주 그 여자하고 보살하고 정제하는 무당도 아니고 아무 정제하고 뭐 이런데 그 밑에가 우리 말은 안 들어. 그 여자 말만 듣고. 그래 그 뭐 식초를 바르고 뭐 했는 했는가가 내 하루 보니까 아 지가 낮춘다고. 그리고 뭐 일주일 지금 뭐 낮췄고 바로 계속 죽여버린다. 그리고 요새나 좀 300kg. 아 누구냐? 아 때문에. 할아버지는 손녀 생각에 말을 잇지 못했다. 대체요법으로 치자면 민정이는 안 해본 것이 없다. 세간에 유행했던 민간요법은 모두 민정이의 피부를 거쳐갔다. 항균, 향취를 위해 솔잎을 황토 매트 위에 깔아주고 있는 민정이 아빠. 그는 아토피에 좋다고 소문난 것은 무엇이든 다 해보았다고 털어놓았다. 속상은 금지치고라도 뭐 안 받아주는데 뭐.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 뜨거워가지고 끓이가 그래 해수탕처럼 그래가지고 막 씻기고 그래요. 그래 암만 해도 만들어. 그리고 또 뭐야 그 이야기 있지. 목초에 그 처음 나왔을 때 한참 유행이 있을 때요. 그럼 저 장수, 전라북도 장수가 가지고 찻대기를 사가와가 놔놓고 다가 막 계속 그 참 그런 거 하면 안 좋은데 그렇게 해봤죠. 이게 뭐 이렇게 민간 요법뿐 아니라 각종 아토피 상품들이 아토피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게 극세사라고 이게 진먼지 진드기가 통과를 못하는 아주 촘촘하게 짰다는 그러거든요. 이 극세사라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검증할 수가 없어요. 효과가 있다가도 있다라는 것도 검증해야 한다고 없다라는 것도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좀 좋다고 그러면은 당장 몸이 괴로우니까 여윳돈 있는 돈 다 따그리 긁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병원 치료로 별 차도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 대체 요법을 찾기 마련인데 여기 피부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때는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 요료 요법도 환자들 사이에 유행했다고 한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즉시 받아갖고 마시는 거죠. 하루에 두세 번씩 아무 때나. 아침께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뭐 아침 거도 예, 아침 거를 주로 많이 먹고 근데 그 아침 거는 좀 먹기가 거북합니다. 진해가지고. 지후 엄마가 지난 5년 동안 아토피 치료 및 용품 구입에 쓴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병원비를 제외하고 보습제 비용 1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아토피 치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못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아이에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 죄책감이 또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죠. 외출이 부담스러운 아토피 환자들이 주로 의지하는 인터넷에는 완치를 장담하는 민간요법과 아토피 상품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심지어 사업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고객을 가장하고 사용 후기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파는 사업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역용해 제품 홍보를 한다는 것. 이 제품 자체는 스테로이드제 많이 안 바른 사람이 있어 이게 호전반응이 빨리 일어납니다. 한 3일 정도, 2, 3일만 돼도 내 있는 것들이 좀 멀겋게 분출이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낳고 싶어도 못하죠. 돈이 없고 그런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그 연구에서 계속 그렇게 돼요. 그 스테로이드 이런 것은 무슨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약이 뭐 다른 양약 같은 거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뭐 안심하고. 아토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잘 이용했어요. 스테로이드가 스테로이드를 쓰면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자기 비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면서 그럼 결론이 뭐냐? 스테로이드 아닌 걸 써라. 옛날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죠. 자기네 만드는 제품, 상품, 건강보조식품. 그러면서 뭐 그다음에 보습제. 그러면서 이제 아토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체질 개선을 앞세워 무조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복용할 것을 종용한다. 연수기. 예? 연수기 혹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질을 더 개선을 시켜주는 거죠. 더 좋죠. 그래서 저희가 아토피 관련해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위생수, 생성수예요. 이게 치료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월급 하면 심한 경우는 보통 뭐 한 1년 정도를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 만치라는 용어를 쓰려면 앞으로 계속 한 10년에서 10년이 지나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병이 악화돼서 가면 아, 이거는 지금 체질이 개선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고생하면은 이것이 이제 개선이 된다. 그래갖고 심지어 그것을 1년씩이나 계속 악화되는 상태로 처참할 정말 이렇게 보면 불쌍해서 못 버틸 정도로 피부가 악화되어 있는데도 환자는 그걸 또 맹신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면역현상이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명현현상을 방치할 경우 2차 감염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더 이상은 이제 돈 들어가는 건 하지 말자. 다 해봐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42년 동안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건데 혹시 이 방송을 분들은 아토피 때문에 큰 돈 들어가는 건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다 자기들이 아토피 전문가라고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정확한 환자들이나 일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토피나 전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알러지 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까지 개설한 것인데 1년 내내 상시 운영되는 이 학교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 이전에 1차적인 진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표준 치료법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뭐 소아과나 피부과 여러 전문 그 학회에서도 그게 공통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공통된 자료가 나오면 그거를 전 국민이나 아토피 환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은 등록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학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범국민적 교육을 할 수도 있죠. 아토피를 고쳐보려고 소변까지 마시고 있는 현실. 날로 어린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의료계가 새로운 표준 치료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정부가 아토피 실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계가 새 치료법을 개발하면 정부는 이를 의료보험 체제에 포함시켜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